선교사님 한 분께서 저 쿠바의 아바나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바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헤밍웨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와 같은 참 귀한 문학의 세계로 또 모든 지구인들, 우리 뭐 전 세계 가운데 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죠. 그는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명성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쿠바에 정착해서 원하는 만큼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재력도 소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던 이 헤밍웨이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년 후에 엽총으로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문제였던 것이죠.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그리고 사랑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유지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절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람의 이순신과 같은 분이지요. 심지어 그가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를 향해서 고개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크고 존귀한 인물이었다. 견줄이 없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갔던 선물의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참 감이 안 오지요. 그러나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따지면 우리로 치면 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선물의 액수가 그 정도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처럼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그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터의 열악한 위생 상태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또 많은 전쟁을 치르며 칼에 맞기도 하고 몸을 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균이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온몸이 하얗게 나병의 특징대로 변했을 것입니다. 세포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이제 벌겋게 수포가 일어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빨갛게 울퉁불퉁 발진이 일어나는 아주 흉측한 몰골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염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집니다. 그때쯤 되면 이미 산 채로 부패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을 일컬어서 천형, 즉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신의 저주다. 구약 성경은 이 나병을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집단 군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일반인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돌팔매질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에게 그 많은 재산과 무공과 명성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웃음소리가 다 사라져버린 적막강산과 같은 그의 집은 으리으리한 만큼이나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내 신세야. 또 우리는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린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월급을 받고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끌려갔던 거지요. 부모, 형제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군대 장관 나만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는 영웅이죠. 조선반도를 일본에 딱 갖다 바쳤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침략의 원흉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암살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에서는 영웅입니다.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에게는 인생을 망쳐놓은 원수입니다.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가 번쩍 뜰 복된 소식을, 즉 복음을 이 어린 소녀가 전합니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궐 같은 집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와 명성과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보았던 겁니다. 나만의 내면에 있었던 그의 불행과 그의 슬픔과 그의 고독과 아픔을 본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 저분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빈민사역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그 교회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교구에다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빈민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네가 부자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빈민사역을 하면 자네는 부자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빈민사역을 할 때마다 부자들 욕을 할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데 저것들은 잘 먹고 잘 사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저 인간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여유롭게 사네. 그러다 보면 혁명하는 모양새로 결국 사역을 하게 될 거야. 이분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자들 보니까 겉모습 화려하고 다 가졌고 너무 여유롭고 딴 세계 사는 것 같았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신자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 소녀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나 나보다 형편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들이 상황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깊숙이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결핍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 내게 해답과 도움이 없을까 한탄합니다. 찾습니다. 또한 최소한 누구든지 자연인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섣불리 내가 저 사람보다 상황이 못한데 내 말 듣겠어? 내가 무슨 주제에 복음을 전하겠어? 전도하겠어? 여러분, 단정 짓고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녀처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아주 그냥 그 동네는 뛰어난 정치가와 뛰어난 석학과 예술가를 다수 배출했다는 그런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노인이 앉아 계셔서 물었습니다. 노인장, 아, 이 마을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이 됐다면서요? 태어났다면서요? 그러자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닐세, 여기서는 아이들만 태어난다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 생활 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던가요? 아니죠.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고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 교회로 인도했고 누군가가 우리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너 예수가 필요해, 소개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아람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이 소녀, 그 집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반대로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아만이 소녀가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헛소리면 당장에 목이 달아날 텐데 거듭 물어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자기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지금 돌아갑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보십시오. 지금 아람 왕이 불가능한 미션을 자기한테 던져놓고는 그거를 핑계로 전쟁으로 치려고 한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참화를 생각하며 옷을 찢는 겁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지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여,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왜 당신에게 달린 듯 걱정하십니까?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다, 해결을 다 알고 있어요.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깨끗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이 나병이 다 치유가 됐어요. 엘리사는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불완전한 인간 선지자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은 오고 되지 못할 사람은 오지 말라가 아닙니다. 상태가 쉬운 사람은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라가 아닙니다. 부자는 오고 가난한 자들은 오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반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너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는 해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자와 무능한 자, 없는 자와 있는 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명예 있는 자와 또는 세리나 창기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배반과 오욕과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이게 너무 최악의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던 인격자라도 여기 못 박히고 매달려 있다 보면 이 안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나를 못 박았지. 저것들이 밑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악다구니가 나오고 온갖 저주가 튀어나오고 평생 입에 담지 않았던 욕이 막 튀어나오고 그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악이 다 그 십자가에서는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있을 거야.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밑에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마지막까지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까지 수없이 피식민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봤던 백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악이 나오고 어떠한 악다구니와 저주와 욕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만 매달리면. 그런데 예수님 뜻밖입니다. 그 입에서 사랑의 메시지, 용서와 인자와 자비. 그러니까 이 뜻밖의 엄청난 사실을 목도한 이 백부장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예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인생 문제로부터 쉼, 곧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때 종종 제가 언급하듯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을 갖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식 이걸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저와 여러분 우리로부터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 중에는 분노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매일매일 핍박을 당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왜 이놈의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나도 귀중한 딸인데 누군가의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나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믿지 나를 이곳에 선교사처럼 보내주셨지 해서 이 며느리가 문 잠그고 걸고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가 342장 탁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지만 저 입에서 이제는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잘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참 상황을 잘 아는 교회의
집사님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 시어머니, 저 할머니 좀 전도하자. 몰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어요. 아, 왜 들어왔어? 그러자, 아, 이 집사님들이 하여튼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어깨도 주무르면서, 할머니, 할머니, 며느리 천사예요. 할머니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지 몰라요. 착한 며느리예요. 아, 그러자 이 할머니가 말을 해요. 흥, 그거 다 내숭 떠는 거야. 날마다 지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어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불러. 그러자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놀래가지고, 아,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하도 들어서 이제는 다 외웠어.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여러분, 똑같은 찬송도요, 그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반응은 복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 좋은 메시지, 이 복된 소식을 이렇게 주변의 분이 전하면 아주 그냥 이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면 쫙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참 예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열매 맺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대부분의 분들, 나오시는 분들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복음의 씨를 뿌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손때가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지만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아주 돌짝박과 같은 마음이어서 탁탁 튀깁니다. 화를 냅니다. 욕을 합니다. 내가 너 같은 것, 내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러면서 하여튼 핍박을 합니다. 전혀 거부하는 분도 계세요. 분노하고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나만도 한번 보십시오. 나병을 낫게 해준다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이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제가 읽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손에 들어갈 정도, 온 우주와 구원의 놀라운 영적 비밀과 우리가 살아가며 직면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가 도전을 능히 극복할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량이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지금 분노했다, 나만이 노했다,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나만 그만큼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나만은 적어도 자기 같은 대단한 사람이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내는 게 사환 보내가지고는 메시지를 그냥 전달만 하게 합니다. 자기가 아람의 주술사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람의 주술사들은 그냥 그 나병에 걸린 자기 몸 위에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온갖 주술을 외우면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사환을 통해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아,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의 그 깨끗한 강물에 비하면 똥물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 거야.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인간을 무시해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분노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왜 포용력이 없느냐?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크라이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말로 풀이를 할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배타적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단 둘만의 사랑과 가정을 이룹니다. 끼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배타적입니다. 결혼이 그렇다면 왜 신앙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왜 배타적인 신앙을 비난하고 욕하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진리는 맞거나 틀린 것, 흙이냐 백이냐일 뿐이죠. 진리가 엉켜있고 무더기로 이리저리 뒤죽박죽이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뭔가 착한 걸 해야지. 나만도 보십시오. 나병 걸린 몸을 손을 그 위에 대가지고 촥 하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뭔가를 해야 이게 낫지 않느냐. 우리말로 하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단순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말, 이 말을 믿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마치 나만이 그랬듯이.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위축되고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종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가 버리는 나만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낫기만 한다면 죽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낫는 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나만이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올 때는 200억 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낫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왔는데 한 푼도 들지 않고 그냥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데 내가 죽을 각오로 왔는데 이거 못하면 되겠는가? 들어갔다 나오지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내 힘과 나의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들이 분노하고 욕하고 선입견으로 거부해도 그들 마음에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면 야, 너 괴롭잖아 지금. 너 지금 인생이 막바지잖아. 너 풀지 못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 이제는 좀 교회 나가봐야 되지 않겠어? 너에게 그 전도했던, 복음 전했던 그 아무개도 교회 나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데 너도 한번 그렇게 기회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너도 말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너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너 성경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성령께서 그 분노한 마음, 그 꽉 막혀있는 마음, 때로는 튕겨져 나가는 그 마음을 그러나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속삭여주시면 여러분, 그분도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 성령이시다.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전도는, 이 복음 전파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기도로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전도를, 이 구원의 여정을 1단계에서 10단계라, 1은 처음 복음 들었을 때, 10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단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데 막 분노하고 막 반응이 안 좋은 그 사람도 어쩌면 1단계나 2단계, 3단계, 어떤 분은 막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8단계일 수도 있어요. 탁 건들면 9단계, 10단계로 확 굴러떨어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손때 묻히는 작업입니다. 나는 반응이 안 좋아요. 나는 욕을 들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다음에 누군가가 손때를 싹 묻혀주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때가 되면 주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 메시지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성공으로 이르는 여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과정이지.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에 사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은 이 두 마디의 질문과 전도지 한 장으로 평생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그 두 마디,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전도지 척. 4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자기를 찾아온 영국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으로부터 그 40년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그 만남이 있기 전 3년 전쯤의 일입니다. 딕슨 목사님이 영국의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손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한 3분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저는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며 나에게 전도지를 쥐어줬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팽개쳤어요. 그러나 그날 밤 내내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뚱딴지 같은 질문이 밤새 저를 괴롭히며 저는 전도지를 읽었고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렇게 오늘 이 교회까지 와 예배를 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증이 끝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이 딕스 목사님은 호주의 한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도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의 노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호주에 있는 펄스라고 하는 곳의 한 교회에서도, 또 영국에 있는 사경회에서도, 또 미국에 있는 아틀랜타 조지아의 어느 교회에서도,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서도, 호주의 시드니의 외교관 대상 집회에서도 그는 끊이지 않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놀라웠어요. 저마다 25년 전, 35년 전 다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 걸어가다가 거기에서 한 노인이 주는 전도지를 받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합니까? 여기에 거꾸로져 넘어진 그러한 간증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그가 계속 들으면서 직접 그 노인을 만나고자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날아가서 수소문한 끝에 이 제너 씨를 만났던 겁니다. 그 당시 70대 중반이던 이 제너 씨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생애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도박에 깊이 빠져서 전 재산 다 날리고 화랑방탕하다가 동료의 전도를 받고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인생의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내가 전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마디의 질문과 전도지를 나누며 그렇게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제너 씨,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딕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복음 전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이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딕슨 목사님과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이 제너 할아버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4만 6천 명에 이른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한 어린 소녀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디디며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주변에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꽤 했습니다. 다 압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알고 그 복음을 이제는 내 입술에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실패감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반응이 좋지 않을 때마다 인격 모독당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용기도 사라지고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작정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자기 동네를 쑥대밭 만들고 어쩌면 부모를 죽였고 형제자매를 단칼에 목을 쳤던 그 원수 중에 원수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아만의 내면에 멸망에 가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음을 이 어린 소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고 내 언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면 지금까지 거부했던 자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주여, 이 기회만큼은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나 역시도 반응하며 어린 소녀와 같이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동안 잠깐 우리 묵상으로 함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에게 내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며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생각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알고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발걸음을 나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 소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주여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발로서 또 주님의 손으로서 주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 쓰임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던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도 놓아두신 삶의 자리,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믿음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가 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대의 반응이 아닌 복음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신뢰하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